해양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완도 해양 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와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해조류와 전복 등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조류의 본고장 완도가 해양 바이오 산업 메카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 명산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기업연구소 10개실과 스타트업 30개실을 비롯해 공동실험실과 동물세포 미생물 배양실을 갖췄습니다. 해양바이오 원료를 이용한 각종 소재 개발과 화장품 등 향후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서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 해조류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개발해서 미국 등과 같이 세계 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연구소 중공과 함께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가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실증센터는 해조류 기반 기능성 소재의 유효성 평가를 통한 표준화 플랫폼 개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등 소재 연구 개발, 더 나아가 사업화 지원까지 해양바이오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무궁무진한 해양 어류뿐만이 아니고 해조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 조사, 이걸 사업화, 또 검증 이런 걸 등을 통해서 아마 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양 산업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민관 산학협력연구체제로 해양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게 될 공동협력연구소와 유효성 실증센터.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100년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